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춤축제로 자리매김한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9의 개막이 두 달여 기간 남은 가운데 천안시가 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흥과 열정 가득한 축제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보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9 함께 보실까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국내 최고, 최대의 춤축제로 흥과 춤으로 전세계 춤꾼들이 하나 되는 축제인데요. 지난해에는 국내외 34팀 2천여 명이 참가해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방문객 1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9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개최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9는 보다 다양해진 부대 행사와 풍성해진 프로그램 구성으로 천안 삼거리 공원 및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학생부 일반부, 흥타령부 실버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전국 춤 경연대회와 38팀 2천여 명이 화려하게 선보일 거리 댄스 퍼레이드, 17팀의 해외 무용단이 선보이는 국제춤대회 등 세 가지 메인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 막춤 대첩,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행사들로 즐거움이 더해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남녀노소, 세대와 인종, 그리고 언어를 뛰어넘어 흥과 춤으로 하나 되는 축제회장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9, 오는 9월 천안 일대에서 펼쳐질 춤들의 향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